사무엘상 23장 6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로부터 14절까지 사무엘상 23장 6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뭇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기를 원함이며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함이십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이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400명이 넘는 무리가 유다 땅으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600명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어요. 이가 유다 땅에 오고 나니까 몇 명이 되어진 거예요? 200명이나 더 늘어났어요. 주님은 유다 땅으로 다윗을 보내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게 하고 다윗이 점점 더 하나님의 기름부음 안에서 구원자로 세워진 것을 그의 백성들로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다윗일지라도 다윗이 어떻게 사울 앞에서 행보를 했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잘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이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다윗이 그일라를 이제 구원하였으니 그 성에 기거했다는 거예요. 그 성에 기거하니까 다윗은 아 이제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일라 성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저가 성문 안에 들어갔으니 우리가 가서 그 성을 에워싸면 그들은 이제 꼼짝 못하고 나에게 패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이 그일라를 향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읍니다. 여기서 사울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면 그일라가 타작마당을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그 빼앗겼다는 소식이 분명히 다윗의 귀에 들릴 때 그의 귀에도 들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백성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에는 자기의 왕위를 보전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높이는 거에는 관심이 아주 많은데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과 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한 영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을 할 때도 그 지도자가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구원이기 때문에 기름부음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운 주의 일꾼들은 바로 영혼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온전히 구원함을 얻도록 하는데 지금 그 일날 타작마당이 블레셋에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블레셋을 대적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을 대적하기는커녕 다윗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안에서 육체의 정욕과 죄악을 대적해야 돼요. 아멘. 블레셋은 육체의 소욕을 가진 옛사람이거든요. 그 옛사람이 내 안에 올라올 때 그걸 대적해야 돼요. 옛사람을 대적하고 내 소욕을 대적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고 그 성령에 전이 되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 육체의 소욕과 정욕은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사울 왕이에요.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은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볼 때 나는 내 안에 올라오고 있는 옛사람과 정욕을 대적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여서 구하는 자이냐, 아니면 내가 성령을 대적하는 자이냐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달라요. 육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다릅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게 합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겸손으로 이끕니다. 이 사울왕과 다윗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또 영적인 지조자를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이 사울은 다윗을 대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에 눈이 멀었을 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고 한 것처럼 사울왕 안에서는 자기의 생각이 점점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욕심이 그 안에, 정욕이 그 안에 자리 잡으면서 죄가 자꾸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나오면서 더더 사망이 그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어지니 결국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그 뜻과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을 대적하지 않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영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사울이 하는 행보를 보고 알아야 하는 것이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음모를 듣게 됩니다. 사울이 군사를 모으고 다윗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것이 다윗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행한 일이 어떠한 자세를 나갔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 일날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는 그와 같은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와 자기의 수하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사망 권세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래 이제 주님이 400명에서 이제 600명까지 사람들을 더 붙이시고 사람들도 더 늘어나게 하고 이미 블레셋을 이긴 경험도 있으니까 이제 사울을 대적해서 내가 싸우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아비아달이 내려올 때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6절에 말했죠. 그래서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 에봇을 가지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묻습니다. 자, 아주 자세하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길라로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이제 내려온다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내려오겠습니까?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해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옳은가? 분명히 내가 주님 안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성경을 꼭 읽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뜻이 맞는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말씀을 들었다 할 때, 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 그러니까 그거 무조건 맞아야. 아니요. 그것이 맞나 틀리나 확인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내려오겠나이까. 일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어본 것은 다윗의 은혜를 입은 길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기겠나이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도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길라 사람들은 블레셋으로부터 자기네들을 구원한 다윗을 왕으로 모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길라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사울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지금 패거리를 가지고 자기를 구원은 했지만 그러나 그가 사울과 비교할 때는 사울이 훨씬 더 나았죠. 사울이 훨씬 더 권세도 있고 권위도 있고 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죽으로 볼 때 보기에 이 사람이 훨씬 더 나았다는 거예요. 비록 구원을 내가 이 다윗으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사울을 더 두려워하고 사울에게 더 점수를 주고 다윗을 넘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혹 하나님의 통로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와 함께하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기도 하겠지만 나를 대적하여서 마귀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 받아서 아, 목사님 좋아요 막 해다가도 내일 나의 원수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거예요. 사람을 내게 붙이시던 나에게 떨어져 나가게 하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연약함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연약함은 자기의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자기 육체가 어느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 그 판단이 그것이 유익하면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다고 정말 저와 같이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가겠다고 말하시는 분들 정말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이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이 길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아서 열심히 말씀 듣다가 에이 그리고 또 떠나가는 분들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으로 꽉 잡아주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길은 끝까지 갈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죽고 날마다 포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따라다니기에는 다윗은 보잘것이 없거든요. 다윗은 아직 왕도 아니에요. 어떤 무리의 우두머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왕에게 순종하는 게 훨씬 보기에 더 좋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로 판단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중요한 것이죠. 이 그릴라 사람들은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주를 주실 수 있는 분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것 참으로 이와 같은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될 때 다윗은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응답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걸 말해요. 그러면서 그 18장에 그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강청하는 기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야. 강청의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을 그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세 번이나 말해요. 구하는 거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찾으라고 한 건 간절히 구하는 걸 찾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저 영어 단어 seek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간절함으로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두드리는 거.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구할 때는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면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이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질 때까지예요. 주님이 보실 때 100% 믿는 믿음이 보여질 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구할 때 전심으로 찾고 찾 때 100%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입으로만 쥐어쥐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를 구할 때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만이 나에게 이 문제의 해답자요. 해결자라고 믿는 믿음. 아멘.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있어도 다윗은 지금 구한 거예요. 정말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려온다.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이 내게 은혜를 입은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래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확실한 답을 얻으니까 다윗이 그 600명 자기의 수하들을 데리고 그릴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갈 수 있는 곳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 길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머물 곳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 앞에 구하고 평안함을 얻어야 합니다. 왜? 피할 곳을 준비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곳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땐 거기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만 맡기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피했다는 소식이 또 들린 이건 뭘 말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사단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함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의 보호하심을 받으니까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그 대적하고자 하는 것을 피하는 거죠.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우리 안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갈 때에도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는 버릴 권세로 버리시고 얻을 권세로 다시 얻으셨다는 걸 말씀합니다. 사단이 그 목숨의 생명을 빼앗아가니까 할 수 없이 생명이 빼앗긴 게 아니에요. 그냥 버릴 권세로 버리신 거예요. 혹여라도 이와 같이 끌려가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고 그냥 가겠다 하고 내가 가는 거예요. 가주는 거지.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가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척하는 거지. 하지만 이깁니다. 몸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내 영과 몸을 능히 죽이시듯이고 능히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가 그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아요. 왜? 로마에 가서 많은 자들,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직접 답을 받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 없는 확신이 들어오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기도로 물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교만과 겸손의 차이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데 교만은 내 생각을 따라서 하고 육적인 소욕과 내 의를 따라서 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다윗은 철저하게 주님께 묻고 구하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겸손입니다. 그럴 때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겸손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말하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래요. 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찬양도 있죠? 이 말씀으로. 잠잠히 여러분 정말 여호와만을 구하고 기다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는 잠잠히 기다리는 겸손한 자가 될 때 그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잠잠히 기다릴 때 기도로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니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천사를 치신 이유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바로 구원 얻을 백성들을 위해서 다 우리를 돕도록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돕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던 많은 말들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죠. 어떻게 그가 기록을 했나? 우리 한번 시편 54편 찾아볼까요? 시편 54편 3절에서 5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많은 기도를 했는데 거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왜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강포한 자가 생명을 수색하는 이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수색해서 쫓고 다니지만 근데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돕는 자인 거예요. 절대로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고 보호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나홈 1장 7절에 가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고 말해요. 그는 자기에게 피한 자들을 아시기 때문에 보호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내가 피한 자인지 아닌지 그분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산성이세요.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피하는데 그 피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는 믿음이 있는 곳이에요. 산성은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원인 것을, 그분이 나의 요새신 것을, 나의 산성인 것을 내가 믿고 그 안에 피하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범죄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 18절에 그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건 하나님 안에 속한 자, 이미 죄에서는 벗어난 자예요. 예수님의 산성 안에 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0장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다윗이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이 겸손한 자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죠.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양무리가 아닌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그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늘 상고하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한 것이 그냥 성경을 읽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눈을 뜨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말씀으로 마친다는, 그만큼 말씀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은 늘 성경책을 붙들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만큼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늘 대화하는 자인 거예요. 기도는 한 시간 무릎 꿇고 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그분께 묻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묻고 움직이는 그 모습을 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걸음이 그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분에 의해서 조성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음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고 너무나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100% 내려놓고 그분 앞에 묻고 구하여서 그분이 인도한 대로 간다면 내 삶에 자유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내가 책임질 것이 없어요. 주님이 하랜 대로 했기 때문에. 놀게 하시면 놀면 돼요. 일하게 하시면 일하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자유할 수 있죠. 주님이 주신 자유함, 이 기쁨, 평강, 이것은 겸손으로 해서 말미암습니다. 움직임도 주님이 움직이게 하시면 움직이고 주님이 안 움직이게 하면 그냥 안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구름이 움직일 때 옮기고 구름이 안 움직일 땐 그들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준 만나 먹고 주신 물 마시고 그리고 예배만 드렸어요. 그리고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였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또 전쟁을 해야 될 땐 또 주님이 함께하면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면서 전쟁하게 하니까 두려움 없이 그 전쟁을 그냥 나아간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평안하게 누리면서 살다가 또 전쟁할 일이 생기면 또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고 어떻게 할까요? 묻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쉴 때는 말씀과 기도를 살고 또 전쟁을 할 때는 또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전쟁하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내 심령에 차올처럼 요동함이 있고 대적할 자가 생기고 미워할 자가 생기고 뭔가 비교할 자가 생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누가 어떻든 나는 상관없어요. 비교할 것도 없고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이 나한테 맡긴 일에 나는 그냥 그 안에서 행복하고 충실하게 내 할 바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지체가 여럿이지만 그 지체가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주신 그 안에서 자기 몫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뜻하신 대로 다 이루시니까 가장 아름다운 결실로 이루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늘 주님 앞에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고 찾고 그분에게 물어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서 교만과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교만한 자들이 계속해서 교만을 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겸손의 본보기가 되셨고 겸손하였으나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겸손의 길을 가야 할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말씀하시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정말 우리가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오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시고 매 순간 모든 것에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운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기다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내 의나 내 방법이 역사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나를 내려놓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맡긴 자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진정한 겸손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